그때 그 날씨 윤유라입니다. 언제 비가 왔었냐는 듯 또다시 전국에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8월의 마지막 주인 만큼 이번 주말 마지막으로 여름을 만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때 그 날씨는요, 1995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날씨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제목은 수해복구 힘 모을 때. 자, 이틀 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1995년 중부지방에 대형 홍수가 발생하면서 도시를 비롯한 논밭이 있는 시골까지 수마가 집어삼켰습니다. 물이 빠지고 나서 그 처참한 광경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본격적인 수해 복구도 함께 시작이 됐겠죠. 전국에 소나기 예보가 이날은 나와 있습니다. 수해 지역 주민들은 정말 비만 봐도 지긋지긋하셨을 것 같은데요.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 기사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요. 최대 폭우 보령, 태풍 피해도 최악. 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충남 보령의 소식입니다. 집중호우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농경지 5천 헥타르가 침수됐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단전에 단수의 고통까지 가중되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네, 기사 아래 사진이 또 하나 나와 있는데 사진 속에 농부의 그 망연자실한 모습에서 그저 안타까움만 느껴지고요. 제목이 제발 살아나렴이라는 제목도 참 안타깝죠. 사실상 한해 농사를 망친 거나 다름이 없었는데 반년 가까이 또 자식처럼 키워온 농작물이 물에 잠겼으니 그 슬픔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네,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목은요, 호남 가뭄 해갈 미흡 그래도 군비. 반면에요, 또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던 호남 지방에서는 이번 비는 말 그대로 가뭄 속의 단비였습니다. 저수지의 물이 바닥까지 보일 정도여서 그 정도로 가물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식수도 격일제로 공급을 받는 등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었는데요. 완전 해갈만큼은 아니었지만 저수율이 그래도 50%에 육박하면서 가뭄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어놓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넓지 않은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한쪽은 홍수로 또 한쪽은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죠. 보다 정확한 예보가 있었으면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좀 적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제목은 얼굴만 내민 짧은 무더위, 음료, 빈과 맥주 역시 한숨.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는 계절인 여름에는요,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음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인데 실제로 관련 업계들도 여름 대목을 맞이해서 한 해 매출의 절반 이상을 판매하는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름이 여름답지 않게 덥지 않다면 어떨까요? 1995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예년 기온을 밑도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면서 큰 더위 없는 여름 날씨가 나타난 건데요. 매출이요, 많게는 뭐 20% 이상 줄어들면서 관련 업계들의 한숨이 이어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날씨와 우리 경제와의 그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 또 날씨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더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가전제품이나 식품회사에서 날씨를 이용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과거의 단순한 날씨 분석에서 벗어나서 이를 이용한 수익 창출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기상관측 기술의 발달이 정말 경이롭게 느껴지네요. 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였습니다.